나름 2년입니다, 2년.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진짜 막 해외 진출까지 안 겪어본 게 없고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빠나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근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근황 토크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소르본 대학교 델프 베드 그 영상 기억나세요? 이제 3년이 좀 다 돼가는데 뭐하고 사는 거야 쟤?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스타트업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가지 뭐 이런저런 걸 하면서 계속 지냈었어요. 여러분들과 좀 한번 오랜만에 근황 얘기도 하고 도대체 뭐하고 지내는지 업데이트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뭐 말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 이렇게 와인과 함께 프랑스에 대한 근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쌔빡질! 취준생 여러분들도 아시고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좀 전형적으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회사를 다녔고 운 좋게 이제 소르본 대학교를 다니게 됐었었고 회사도 이제 저 나름 괜찮은 물류회사에 다니면서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를 되게 좀 쓰면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회사 안에서 좀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일이 힘들었었고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정말 힘들었었고 내가 정말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라는 곳에 들어가는 게 내가 맞을까? 라는 질문을 정말 그때 하기 시작했었고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둘 때 학교도 같이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주변에 별로 바뀌고 싶지도 않았고 그게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쿨하게 그만뒀고요.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많이 말리긴 했는데 그만둔 이유는 회사라는 곳은 하나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자잘한 경험들이 사진, 영어, 그때 당시 불어도 배웠고 관광 이런 전혀 자잘하게 연결점이 없는 그런 과목들을 솔직히 말하면 회사에서는 왜 그걸 했어? 그런 게 도움이 돼? 뭐 이런 좀 태도이기도 했었고 어떤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생활비에 있어서 되게 부담 많이 있었는데 영어 통역이나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론 막 수백 번은 한 건 아니었고 짜잘짜잘했어도 좀 큰 행사나 이런 통역을 많이 했었었고 좋게 봐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이력서가 실제로 좀 도움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생활하는 데는 이제 통역이나 이런 걸로 문제없이 근데 이제 그때 통역을 했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된 게 전시회 통역을 한번 했었는데 이노로보라고 프랑스에서 로봇 관련된 전시회인데요. 우리나라의 로봇진흥원에서 이렇게 한 8개의 업체가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이 특별히 선정이 돼서 온 거예요. 추첨을 해서 통역을 뽑았대요. 근데 그때 거기에 스타트업에 배정이 된 게 저였고 그 대표님 회사를 통역을 하게 됐는데 그 대표님께서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 출신이신 거예요. 근데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제가 작년에 스타트업을 하게 된 계기고 물어보면서 아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친절하게 스마트벤처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 돼요? 지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가 제일 큰 게 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이신데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이제 제일 크다. 그때 처음 알게 됐었어요. 26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지 마라 라는 게 조언이었어요. 하지 말고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직장생활 좀 해본 다음에 한번 해봐라 라고 부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뭐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는데 어떤가요? 했는데 이제 다 까였죠. 그래서 아 그런 거는 안 된다. 물론 막 열심히 서류도 만들어 보고 있는데 아니었고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한국에 비자가 짐을 다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돌아올 때 정말로 백수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애매하더라고요. 당시 돌아오려고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성도 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말 뭐 된 거죠. 진짜 잣된 거죠. 자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존감과 자신감이 하나씩 떨어져 있었어요. 그 유튜브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아닌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스타트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 해답을 지금 어느 정도 반점 찾은 것 같아요. 돌아올 때까지 세 달이 정말 막막했고 많이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귀국을 하기 그래서 전에 마지막에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이제 송별회를 하는데 그게 출국 전날? 근데 갑자기 아침에 진짜 5월에 만났던 그 스타트업 대표님이 지금 프랑스에 왔는데 지금 통역을 원래 이제 계속 해주기로 한 친구가 아파가지고 혹시 좀 갑작스럽게 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냐. 당연히 제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는데 갔죠. 그게 이제 간 곳이 크리에이티브 밸리라는 곳이에요. 저희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간 곳이 크리에이티브 밸리인데 2년이 참 2년이란 게 크리에이티브 밸리라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곳인데 그때 대표님이 1기로 선정이 돼서 프랑스에 엑셀러레이팅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근데 올해 4기로 갔다 오게 된 거고요. 예비 창업자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를. 솔직히 말하면 창업에 내가 호소책이 당시 호기심 그 정도 수준밖에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그냥 통역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정말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서 그 환경이나 이런 거를 보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멋있다, 정말 내 거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영감을 받고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죠 그 다음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카톡이 하나 달라서 그 대표님께서 청년창업사관학교 그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참 제 2년이 참 길어요.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프리스쿨 제도가 있어요. 프리스쿨이라고 미리 사전에 예비 창업자들이나 뭐 아이템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창업 교육부터 해서 사업계획서 쓰는 교육, 밑에 사는 교육, 멘토링까지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걸 붙으면 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진짜 지원을 받을 땐 서류랑 PPT를 하는데 서류를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지원해봐라. 물론 마감이 내일이란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출발하면 내일 아침 9시 반 도착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감 내일인 거예요. 이거 5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 내야 돼요. 이걸 진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9시 반 인천공항 도착인데 오후 5시에 마감이거든요. 솔직히 비행기 안에서 뭐 이렇게 쓰지도 못했고요. 와서 동생이랑 한국에서 도착을 해서 오자마자 뭐 2년만 횃불을 풀 그런 것도 없이 오자마자 천안으로 와가지고 천안에서 카페에 바로 가서 12시 반이었는데 4시간 반 동안 진짜 둘이서 미친 듯이 이 사업계획서 글 다듬고 쓰고 막 그래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뻥 아니고 4시 59분 제출했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된 점, 태어나서 사업계획서 처음 써보는데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무슨 리포트 같이 썼어요. 일주일 뒤에 붙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년 동안의 프랑스 생활을 이제 청산을 하고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이제 프리스쿨 제도를 통해서 교육, 멘토링 섞어서 총 8회 정도가 진행됐어요. 한 달 동안. 저는 제 전공이 관광이잖아요. 여행의 패러다임 바꾼다, 여행과 언어 교환과 이런 걸 막 이렇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어떻게든 만들어보려고 정말 주로 했는데 마지막 회차에 밤새가지고 PPT를 만들어 간 게 빠남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빠남을 제 스타트업에 섞고 싶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죽어라 해도 안 되는 세상이 그건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빠남이란 걸 스타트업의 아이템으로 한번 걸어보자. 그냥 마음을 먹었고 그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엔 뭐 해야 될지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었는데 2018년 3월에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이제 지나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이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짜리의 스타트업 교육을 듣고 세 달간의 준비를 거쳐서 스타트업 그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름 2년입니다. 2년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진짜 막 해외 진출까지 안 겪어본 게 없고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물론 투자는 못 받아봤고요. 다 해봤다는 말은 예비 창업자로서 스타트업의 고난이랑 고난은 다 해보고 망하는 정말 수준까지 겪고 있다면 겪고 있고,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미 영상 자체가 길어져서 많은 얘기를 한번 영상에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냈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 근황 영상을 올려고 여러 안 좋은 댓글을 많이 보고 나서 아 진짜 댓글이 너무 힘들다.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제가 다양한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러면 아비앙토 짜오.